네, 하노이 이글스가 드디어 연패를 끊었습니다. 18연패까지 빠졌었는데요. 1985년 삼미 슈퍼스타즈와 이제 역대 최다 연패 기록 타이까지 세우고 신기록을 세우기 직전에 두산 베어스를 만나서 2연승을 거두면서 연패를 끊었습니다. 천신망고, 그죠? 네. 야, 이런 단어가 딱 알맞는 것 같고, 뭐 당일은 거의 뭐 저도 네. 사무실에서 이제 데스킹을 하고 있었고, 각 구장의 기자실에서 뭐 환호성을 지른 기자들도 일부 있었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왜냐면 네. 좀 짠하잖아요. 예, 그렇죠. 뭐 네. 약자를 편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고 기자들은, 제가 이전 말씀드렸죠. 기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신기록 경신,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기사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그 네.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 그 하나의 18연패는 각 구단에 이렇게 던지는 폭탄 돌리기이면서 또 기자들한테도 돌아오는, 그죠? 그렇죠. 기사폭탄이다. 그래서 기자들도 상당히 좀 싫어하는. 뭐 정말 다행이다. 네, 그래서 이제 한화가 연패를 끊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상대적으로 홀가분하게 오늘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한화가 이제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의, 어쨌든 지금은 감독 대행 체제니까요. 뭐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나 하겠습니다. 팀내 네. 변화 움직임들 오그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 먼저, 현장을 좀 다녀왔죠? 네. 되게 가기 싫어했어. 엄청나게 아니에요. 창원에서 아, 대전으로 무슨 가라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가라 그러니까 무거운 아니. 마음으로 갑니다 이렇게 톡이 막 올라오는데. 아니,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원래 지난주 주중에 창원 3연전이 끝나고 대전 첫 경기는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출장이 이제 하루 더 연기가 됐죠. 이제 그 한화가 18연패를 하는 바람에. 그러면 연패가 이어지면 계속 있어야 되나요? 자, 선배들이 그 나발할 때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무거운데 뭐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게 답변들이 없잖아. 답변들이 없다는 건 네. 뭐냐면 좀 있어줬으면. 자, 결국은 또 남았죠. 남았는데 또 비가 오네. 하지만 부장께서는 편하게 쉬셨잖아요. 아유, 저 마음 네. 안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뭐 편했겠습니까? 네. 몸이 잠시 편했지만 마음만은 네. 불편했다. 불편했고, 참, 그날 경기가 또 비가 가다스다를 반복하는, 예? 네. 아, 제가 사실은 그 올해 한화 경기를 처음 직접 봤는데요. 본 건데요. 두산이 한화를 그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가 이제 이번에 만나게 돼서 같이 이동을 했는데, 사실 현장 분위기는 뭐 당연히 좀 평소보다 진중했지만, 뭐 프런트 분들 보면 걱정이 많은 와중에도 그래도 최대한 좀 밝은 분위기는 유지하려고 되게 노력하시는 게 보였고,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최은호 감독 대행이 처음 이제 대행으로 이제 지휘봉을 잡고 난 날짜와 비교해 점점 이제 인터뷰 시간이 짧아졌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약간 조금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뭐 제가 좀 오버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조금 천진난만해 보이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뭐 이래저나 저래지나 이래지는 거하고 저래지는 거는 상당히 다릅니다. 네. 예, 지더라도 어떻게 지느냐가 또 상당히 다르고, 팬들이 기분이 상해있을 때는 이래지는 것은 되지만 저래지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네. 그리고 뭐 100연패를 하겠느냐 이랬는데 사실 이제 연패가 길어지니까 이건 뭐지?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 말을 왜한 거야? 예, 조금 좀 걱정도 했고. 네. 그래서 뭐 조금 상대적으로 정말 좀 다들 조심조심 하면서 그렇죠. 예, 연패가 끊어지기를 기대했던 것 같고, 모르겠어요. 그 마지막 날 이제 제가 먼저 올라왔는데, 그 일요일 날에는 이제 한화가 연패를 끊고 나서 정말 박수가 터졌다고들 하더라고. 근데 원래는 사실 그게 매너는 아닙니다. 왜냐면 보통 기자실에는 절대 안 하죠. 예, 홈팀과 원정팀 관계자들이 같이 기자실은 있기 그냥 스위스예요. 때문에. 스위스 중립지대. 네. 중립국이야. 절대 거기에서 뭐 티내는 순간 진짜 그냥 학급으로 치고 절대 막 원래는 어쩌고 그렇게 뭐지 이렇게 하면 바로. 좀 서로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날은 그래도 좀 서로 그렇죠. 이해하는 두산 분위기가 프런트도 아니었을까. 네. 이런 날은 또 용서하잖아요. 두산 프런트도 속은 타지만은 물론 기분이 좋진 안 않으셨을 거예요. 좋지. 네. 기분 안 좋아. 그리고 두산도 이런 경기 스트레스입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연패 그냥 엄청 긴 연패를 안고 있는 팀을 만나게 되면 이상하게 이제 이기면 당연한 거고, 지는 네. 순간 2패 같은 느낌이고, 아주 부담스러워요.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 결국 두산이 폭탄을 맞은 셈이 됐는데, 아이, 참. 다들 아시다시피 그 한화 만나기 전까지 두산이 올 시즌 연패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연패도 없었는데, 뭔가 그동안 조금 어찌어찌 꾸려왔던 그런 단점들이 이번 한화와의 2패 과정에서 좀 드러났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선발들이 쫙 무너졌다, 그죠? 자, 네. 이용찬 선수가 또 블랙슨 선수가 잠시 또 이탈하는 바람에 네. 두 명의 선발이 무너졌고, 그래서 13일 날또 유희관 선수를 딱 내면서 불펜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네. 과부하가 있잖아요.
좀 잘해줬으면 했는데 갑자기 비가 턱 오네. 근데 하나는 신인 선발 한승주 2회 못 채우고 내려갔어요. 네. 뭐 어차피 그냥 투수 종료자 한다고 하니까. 네. 아 두산은? 그러면 나머지는? 그렇죠. 그 긴 이닝을 또 대체 선발 또 2군에서 온 선발 플러스 그죠? 불펜으로 다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웠고. 네. 야 결국은 뭐 이러한 것이 비가 결국 두산에는 좀 불리한. 그렇죠. 네. 제가 뭐 결국 최대 피해자가 유희관 선수라고 이제 기사도 썼었는데 네. 유희관 선수 같은 경우는 아마 경기가 그렇게 중단되지 않았으면 실점을 하더라도 6회까지는 끌고 갔을 거예요. 그렇죠. 네. 두산 같은 경우는 제일 걱정이 이제 불펜 가용 인원 맞죠. 자체가 적다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유희관 선수를 거의 뭐 사실 하늘이 강제 강판시킨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면서 두산이 꼬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 뭐 네. 홍구에서도 3이닝 1실점하고 또 네. 김강률 선수 그죠? 앞경기 나오고 뒷경기 나오고 하루에 두 번이나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1점 차니까 네. 이겨야 됐으니까 뭐 여러 가지 또 이 뭐 투구수도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두구두구 막 나오는 이 부상 선수들 관리를 네. 좀 잘해야 되겠다 두산도 그죠? 이 충격도 좀 빨리 벗어나야 될 것 같고 네 아픈 선수들이 많습니다. 허경민 네. 오재영 선수가 원래 대전에 합류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훈련을 좀 하고 뭐 가능하면 등록을 하려고 계획을 해놨다가 생각보다 조금 더뎌지면서 그렇죠. 합류를 못한 게 좀 타선에서도 확실히 좀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는 과연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사실 궁금한 게 정말 극적으로 연패는 끊었지만 그렇죠. 아직 남아있는 경기가 정말 많습니다. 이 경기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가야 할까 싶은데요. 사실 하나는 여전히 전반적인 팀 성적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팀 타율이 9위고 팀 홈런도 23개로 최하위고요. 팀 평균 자책점도 9위. 불펜 평균 자책점은 이보다 조금 난 8위. 뭐 전체적으로 투타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연패 끊으려고 그죠? 특수하게 특별식이죠. 특별식. 뭐 짜장면을 매끼 먹을 순 없잖아요. 예, 네, 뭐 그냥 참 입에 땡길 때 한 끼 정도 쫙 먹는 거지. 정우람 선수 2이닝 맡기는 거 이건 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못 네. 하죠. 계속 못 하고 타선도 이용규 선수, 정원은 선수 제외하면 나머지 타자들 컨디션이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네. 이제 김태균 선수가 최근에 조금 네, 올라왔습니다만 네. 올라왔고 자 홈런을 때려줄 선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장타력 부족은 득점력 빈곤에. 뭐 최고의 이유죠.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참 이제 제일 문제가 말이에요. 어떻게 호인 선수 2년 전에 네. 여권을 뺏으라 했는데 지금 빨리 여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지금. 아 여권을 아직 못 찾아서 여권 빨리 돌려줘 원래 빨리 돌려줘야 될 것 같아. 이제 숨겨놨던 여권을 바로 이제 돌려드려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3년 차인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 자, 타율이 2할 1위, 4홈런 14타점인데 최근에 또 홈런 2개 치기도 했는데 OPS가 0.589, 최근 10경기 타율 네. 1할 5분 8리 꼴찌인데요. 거의 꼴찌인데 규정 타석을 채운 타자들 중에서 네. 최하위가 박병호 선수예요. 58위. 박병호 선수가 2할 네. 1위, 6모 호잉 선수, 네. 선수가 2할 1리 8모 0.2018 박병호 선수 0.2016 2016, 2018 약간 좀 근데 58이 네. 57인데 호잉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이번 두산과의 시리즈에서도 비록 하나가 2승을 거뒀잖아요. 네. 굉장히 타자들이 막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이 막 눈에 보였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혼자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호잉 선수의 컨디션을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고 이건 얼마 전부터 이야기가 계속 나온 건데 네. 호잉 선수가 확실히 성적이 좋았을 때에 비해 이제 지난해부터 본인의 이제 개인 성적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자꾸 이제 짜증내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요. 헬멧 집어든 그게 좀 실망스럽잖아요. 호잉 선수 하면은 이제 팀과 잘 이렇게 놓아드는 그런 맞아요. 모습이 더 장점이었던 선수인데 좀 여러모로 팀도 고민스러운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호잉 선수는 그렇다면 남은 시즌을 다 채울 수 있는 것인가? 자, 지금 이제 하나가 여러 가지를 했죠. 감독 대행 바뀌자마자 네. 장윤덕 감독 물러나고 최원호 감독 대행이 바뀌자마자 10명의 베테랑급 선수들을 우르르 내려보냈는데 이지급 선수들을 좀 올려서 자, 분위기 반전 한번 해보자 했는데 호잉 선수는 이제 막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외국인 타자 뭐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성적만 보면 바꿔야 될 시점은 맞아요. 시점은 맞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자, 사회적인 그렇죠. 네. 전 세계적인 이 문제 때문에 미국의 야구가 지금 올스톱 돼 있습니다. 새로 선수들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렇죠. 네. 와도 2주
자가격리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꿔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프런트가 야단을 너무 많이 맞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비난의 화살도 조금 바꿀 필요도 있고요. 뭔가 좀 우리도 일하고 있다. 당신네들 그냥 뭐 놀고 밥 먹느냐 이렇게 야단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바꿔야 되는데 자 교체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립니다. 예, 네. 교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뭐 여러 선수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교체 카드 만지작거릴 수 있습니다. 만지작거릴 수 있고 뭐 하나에 뛰다가 뭐 이렇게 나갔던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런 선수도 있고 그죠. 과거에 예, 과거에 잘 쳤던 네. 그런 선수도 있고 그죠. 시군에 있지만은 봄에 이렇게 자기 막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오는 그런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자 2주 자가격리 뭐 근데 호잉 선수를 계속 지금 냉정하게 보면 네. 지금 상황에서는 호잉 선수를 2군에 내려서 열흘 있다 다시 올라와서 이제 분위기 반전을 준다 아 좀 어렵고 지금 호잉 선수가 극단적인 오픈 스탠스에서 당겨치는 스윙을 네. 하잖아요 지금 막 대놓고 그냥 수비 시프트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담도 있는데다가. 네. 2018년 그때는 참 좋았는데 2019년에 고인구 반발력이 저하되면서 그냥 모든 타격 지표가 다운됐습니다. 네. 올해 좀 살아날 기미가 없고 타 팀에서 호잉 선수의 약점을 너무 잘 공략을 해요. 네. 몸쪽 부분에 대한 약점은 명확합니다. 특히나 가운데 낮은 볼은 강한데 오히려 가운데 높은 볼도 상당히 약하고 바깥쪽에 낮은 볼 굉장히 약합니다. 바깥쪽 높은 볼만 좀 강하거든요. 지금 가운데 낮은 볼 가운데 볼, 바깥쪽 높은 네. 볼, 이걸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약합니다. 근데 그걸 아는 거죠. 알아서 지금은 좀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교체 카드 만지자. 사실 보통 외국인 선수를 시즌 중에 교체하는 거는 위험을 감수하고 뭐 약간 승부수를 띄울 때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한화 같은 경우는 최하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봐야 되네요. 만약에 교체가 저도, 성사가 된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이것은 그러면 야 우리가 돈만 버리는 건 아니냐. 아니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 남은 시즌 이 길게 남은 시즌을 그냥 다 버릴 건가. 저는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보고 네. 이 시즌에도 우리 팬들한테 드릴 수 있는 그런 소소한 기쁨들이 있잖아요. 예, 가려고 큰 기쁨이지만 뭐 그 기쁨은 만끽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소소한 기쁨들 그렇죠. 1승 1승에 대한 그렇죠. 네. 그 짧게 정말 끝내기 이렇게 노태영 선수 끝내기 했을 때 막 네. 을사안과 했을 때 팬들께서도 박수 아마 보내셨을 겁니다. 뭐 기자실에서도 작은 박수가 이렇게 아이고 다행이다 했는데 2연승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쁨들이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사실 18연패는 끊었지만 네. 한화의 고민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네, 얘기한 대로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아있고 네. 또 연패는 끊었어도 한화 멤버 자체가 바뀐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수를 그대로 가지고 해야 되고 또 기다리고 있는 뭐 오선진 선수, 하주석 선수 네. 뭐 들어보니까 7월 빨라야 중순에 올 것 같더라고요. 늦어지죠. 네, 네, 점점 그 예상 시간보다 늦어지고 있어서 좀 과연 앞으로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가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우르르 베테랑들을 내렸는데 우리 새로운 선수 해보자 계속 져요. 결국은 자 토요일에 이제 서스펜디드 경기 네. 자 일요일 경기 김태균 선수가 3번 치고 4번 치는 거예요. 없는 거야. 김태균 그쵸. 결국은 그 베테랑들을 또 그대로 써야 되는 그 선수 뎁스. 그죠? 마냥 베테랑들을 배척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리도 없는 데다가 밑에 싹도 자라지도 않아요. 예. 그냥 늘 있는 그 나무들이 나무가 이렇게 굽든 저렇게 굽든 그냥 그것만 보고 자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현재로서는 또 새로 팀에서 이렇게 합류한다고 하는데 하주석 오선진 선수만 좀 바라봅니다. 타격 기대감이 좀 뭐 물론 조금은 있지만은 이 네. 선수들이 뭐 홈런을 뻥뻥 쳐줄 그런 선수들 아니잖아요. 자 수비에서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방망이 기대감이 물론 하나에서는 3할 치고 제일 잘 치고 있던 선수들은 맞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선수들이 팀을 와장창 바꿀 수 있다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지금으로서는 내렸던 선수들 열흘 되면 다시 올린다 그럽니다. 뭐 이승열 선수도 있겠고 그죠? 자 마운드에 장시환 선수도 있고 김희환 선수도 있고 처음에 해줬던 선수들 이 선수들이 다 잘해줘야지 팀이 좀 제대로 굴러갈 것 같아요.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특히 선발 마운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사실 한화가 뭐 재작년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네. 지난해와 올해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장 좀 근원적인 이유가
한영덕 감독 부임 후에 가장 기대를 걸었던 게 결국 국내 선발들을 키워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계획대로 안 된 부분이 가장 좀 치명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안 큽니다. 그래서 김민우 선수 초반에 참 승훈도 안 따르니까 이길 때 못 이겨주니까 방망이가 안 터주니까 계속 그 다음 또 패만 쌓이니까 뭐 저쪽 기운도 좀 떨어지죠. 네. 참 좋았던 평균자책점이 5.25까지 올라오고 4패. 체드벨 선수 좀 안 좋습니다. 자 발꿈치 안 좋아서 다시 돌아왔는데 2패 8.89. 장민재 1승 3패 7.59. 아, 안 좋습니다. 다 안 좋아서 장시환, 김희환 선수 내려갔는데 국내 선발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또 리빌딩으로 그죠? 또 리빌딩으로 귀차 뛸 가능성이 또 높은데 좀 힘듭니다. 힘들다. 자. 그래도 이제 최은호 감독 대행이 굉장히 좀 의욕적으로 어찌됐든 지금 이 선수들을 잘 끌고 가려고 굉장히 좀 밝은 에너지를 불어넣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보니까. 네. 앞으로 이 최은호 감독 대행 체제가 과연 시즌 끝까지 이 정말 긴 기간이 유지가 될까요? 그러니까 시즌 끝까지 네. 최은호 감독 대행으로 간다 발표 안 했습니다. 자, 안 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발표는 아예 안 했습니다. 감독 대응으로 몇 경기를 치를 건지 끝까지 갈 건지 전반기까지 갈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어놨다는 것은 새로운 감독을 구하는 작업을 병행을 한다는 이야기죠. 현재로서는 하나가 새로운 감독 얘기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현직에 있는 이들 절대 데려오는 게 불가능하죠. 그쵸.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시즌 중 이동은 계약 관계에도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 감독 선임도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여지가 있다. 지금 요즘 이런 상황에 또 이것도 쉽지 않진 않을까요? 인터뷰하려면 2주 자가격리 해야 되고 모셔오면 네. 뭐 그 동안은 또 감독 대행 또 하시는 거죠. 네. 뭐 어쩔 수가 없죠. 만약에 네. 그렇게 또 여기서 성적을 내면 네. 전호 감독 대행 당연히 그 체제 더 힘을 그쵸? 받는 네. 것이고 그래서 또 시즌을 마치게 된다면 새로운 감독 후보 뭐 영수니까 되실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정말 연승을 타고 팀이 완전 새바람을 일으켜요. 7월 8월 승승장구한다. 시즌 중에 바로 감독 대행 꼬리표를 딱 떼낼 수도 있습니다. 아, 그 가능성도 있고 당연히 있어요. 네, 그럼 현재까지는 네. 감독 대행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감독 대행은 네. 보통 연봉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뭐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죠? 자, 근데 각 팀마다 비슷합니다. 네. 자, 감독 대행님들은 보통 대행은 새로 모셔와서 대행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대행은 그렇죠. 수석이나 네. 이군 감독이 대행을 네. 하지 새로 모셔오면 당연히 감독으로 모셔오지. 어디 감독 대행으로 좀 와주세요. 그런데 외부 인사분께서 안 오시죠. 네. 자 감독 대행은 계약된 연봉은 연봉 그대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자 경력금을 어느 정도 플러스 해주거나 또 수당이 따로 조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활동비는 감독에 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독님도 활동비 있잖아요. 그죠? 그쵸. 자 네. 대행이지만 감독에 준해서 그리고 보면 이제 홈 구장하고 원정 구장에 감독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아, 이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네. 자, 감독실은 감독님들이 쓰시는 걸로. 그렇죠. 감독 대행이 네. 감독실은 쓰십니다. 자, 차량 제공 부분은 보통 이제 지금 K9, 이제 기아차 네. K9, 그리고 이제 현대차의 G90, 예전에 이제 에쿠스급이죠. 이 급으로 지금 감독님들 차가 딱 나오는데, 네. 자, 차량 제공도 해준다. 그리고 원정 경기. 예전에는 그냥 버스 타고 많이 움직이셨는데 홈 경기는 당연히 차량으로 움직이시죠. 자 네. 감독님들 차에 운전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팀도 있습니다. 아 그럼 거의 약간 준하는 대행을 받는다고 대행입니다. 봐야 될 것 같네요. 감독 대행입니다. 네. 연봉만 조금 차이가 난다. 네 하나이글스 지난주 내내 KBO 리그 최고 화제였던 하나이글스가 드디어 연패를 끊었습니다. 좀 앞으로 이런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좀 뭐 기대도 해보고요. 뭐 같이 걱정도 하면서 남은 시즌 보내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네. 리그에는 좀 활력은 조금 더 그저 생길 것 같아요. 한 팀이 너무 쳐져 있었는데 네. 그런 건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